미안하다고? 어렵다.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. 마음 정리 끝냈어, 나. 미안해. 잠깐 앉을래? 어. 승환이 편지 봤니? 응. 꼭 한번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사랑을 해보고 싶다고. 형태하고 헤어지고 며칠 전까지 난 또 내 과거를 원망하면서 끔찍했거든. 근데 내 인생에서 없던 일로 치고 싶던 그 일이 가장 후회하던 순간이 가볍게 생각했던 사랑이 승환이한테는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미안하고 가엽고 아프다. 내가 승환이한테 그런 사랑을 되어줬을까? 너도 네 방식대로 해준 것 같아. 연주곡에 삽입되던 승환의 휘파람 소리, 추억하고 싶던 승환의 죽음을 위로하고 싶던 그 마음은 승환이가 알지 않을까? 아, 이제 올해도 몇 달 안 남았네. 그러네. 또 하루 멀어서 간다.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비어가는 내 가슴 속에 또 아무것도 남은 게 없네. 계절은 다시 돌아오지만 떠나간 내 사랑은 어디에 내
하루하루 아깝던 그 청춘이 막을 내리고 청춘이 남긴 상처가 아물 때쯤 우리는 아마도 이 사회의 단단한 어른이 되어 있을 것이다.